안녕하세요, 원파오입니다. 오늘은 파리 외곽 지역에 있는 라발레 벌리지를 가기 위해 올림피아드역에서 전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출퇴근하시는 사람들로 붐볐고요. 나비고 패스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타보도록 할게요. 14호선에서 아리엘 A선을 갈아타기 위해 갸들 이용해서 내리도록 할게요. 갸들 이용 역에서 아리아 A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다시 한번 패스를 찍도록 할게요. 아리아 A선이 도착하였습니다. 라발레 빌리지로 출발. 아리아 A선을 1시간 반 정도가량 타면 아울렛에 도착할 수 있어요. 가는 길에 날씨가 무척 화창하고 좋았고요. 도시의 외곽이라 그런지 초록 들판들을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프랑스 세리 도시에 있는 발드유호 라발레 발리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울렛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보 이용 시 커다란 쇼핑몰을 지나서 찾아가면 쉽고요. 세리 지역은 파리처럼 문화 공간이 많지 않아서 외곽 지역에 사시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날은 오전에 일찍 가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아서 좋았어요. 애견용품은 명품 제품을 조사하기 위해 저희 온바오가 직접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스 매장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보스 매장에도 애견 용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직원분께 여쭤보니 애견 용품은 따로 판매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매장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이어서 들러본 매장은 보테가 베네타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스 매장과 마찬가지로 애견 용품은 판매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네요. 다음에 들러본 매장이 페리사트 매장이었는데 역시 애완용품 판매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발렌티노 매장에도 가봤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야, 몽클레어 매장에도 가보았지만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프라다에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소형견과 중형견 겨울 죽기가 대피되어 있더라고요. 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먼저 이 소형견의 조끼는 레드라인과 프라다 삼각로가 돋보이는 디자인이었고요. 아울렛 가격 365유로에 판매되고 있었어요. 100% 재활용 폴리아미드 재질, 안감 100% 재활용 폴리에스트로 제작되었고요. 송아지 가죽 디테일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이태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똑딱이 버튼으로 쉽게 벗고 입힐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 모자 또한 탈착이 가능하고, 마감 또한 되게 엄청 섬세하더라고요. 중형견 모델 같은 경우, 레드 앤 네이비 피라미드 패턴, 프라다 삼각 로고가 돋보이는 디자인이었고요. 가격은 350유로였어요. 100% 에코 나일론으로 제작, 이태리에서 제작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똑딱이 버튼으로 쉽게 벗기고 입힐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더라고요. 애견용품을 많이 판매하지 않아 오늘 상품 소개를 많이 못해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온바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